영상 톨게이트. 왜 지금 바로 그래 끝냐고. 내가 그때 약간 발작 버튼을 눌려가지고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야 내가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알아. 이러면서 PTSD 와가지고 와 진짜. 내가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 나는 약간 연예인 좋아하거나 스트리머 좋아하거나 해도 솔직히 연애한 사람을 응원해줄 것 같아. 후원이 좀 끊기는 건 이해가 돼. 왜냐면 내가 주는 돈으로 여친이랑 놀러 다니는 게 그렇게 썩 아니 막 내가 못 돼서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내키진 않아. 아 솔직히 좀 뭐 데이트 비용 괜찮은 느낌이다. 아예 결혼했으면 모를까 약간 좀 그렇긴 해. 로마
총독부 빌라도는 주로 이곳 총독부 건물에 있었고 특별한 경우에 로마 군인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1950년대에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식 극장에서 이 빌라도 명패가 출토되었습니다.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글씨를 통하여 티베리우스 황제 때 폰티우스 필라투스, 즉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있었음이 고관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진품은 아니고 진품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물은 플라토 반지입니다. 1969년도에 이곳 헤로디온을 발굴하는 중에 제 뒤로 보이는 바로 이곳에서 반지가 하나 출토되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이 반지 위에 있는 글씨를 판독할 수가 없었는데요. 2018년 11월에 드디어 판독했습니다. 이 반지 위에는 플라토라는 헬라어 글씨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빌라도에게 속한 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지가 화려하지도 않고 소박한 것으로 보아 빌라도가 직접 사용했다기보다는 빌라도에게 고용된 한 관리가 빌라도에게 세금이나 공물을 보낼 때 인장으로 사용한 반지로 추정됩니다. 빌라도가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닐지라도 유다 땅에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고문 발굴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총독 빌라도는 가이사랴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월절 기간인지라 혹시 유대인이 반란이라도 일으킬까봐